성탄 시절을 맞아 여행하는 한인분들 크게 늘어났습니다. 남가주 상간지에게는 또다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각지 한인사의 소식 종합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 오늘 사상 최대 여행객이 몰릴 것을 예상되면서 보안점검도 강화됐습니다. LAX는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상관없이 연방교통안전국 소속 직원들은 무급으로 업무를 보게 된다며 수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LAX는 음식물은 가방에서 꺼내고 베이비 파우더 같은 파우더 물품은 12온스 미만 소지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LA 지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는 말리부 콜로니 비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은 유명 연예인과 거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부동산 전부 분석 업체 프로퍼티 샤크는 태평양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의 중간 주택 가격은 1,065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지난해에 비해 집값이 무려 31%나 급등한 베벌리힐스 케이트웨이로 집계됐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지난 3, 4분기 실업률이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두 번째로 낮았던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샌디에고 리저널 경제개발사는 이 지역 3분기 실업률은 3.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업계는 위축됐지만 벤처자본의 투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사는 지난 3분기 샌디에고 카운티에 유입된 벤처자본이 9억 7천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분기에 비해 무려 69.4%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샌프란시스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서폭 카운티에서 21세 미만에게 담배나 전자담배를 판매한 업소들에게 벌금 폭탄이 부과됩니다. 스티븐 벨론 서폭 카운티장은 21세 미만에게 담배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들에게 최소 $1,000에서 최대 $2,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벨론 카운티장은 흡연자의 85%가 21세 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며 근절하는 조치가 필요해 조례안에 서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버지니아 헌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미주에서 65번째 H마트입니다. 브라이언 권 총괄 사장은 헌던 지역 고객들의 기호에 맞게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H마트 헌던점은 $30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겐 사은품도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